가난, 질병, 실패, 전쟁, 불화와 같은 문제들은 죄의 증상이자 결과일 뿐이다. 이게 제가 책에 적어놨죠. 이런 내용의 의문이 듭니다. 전쟁과 불화는 인간의 죄의 증상이자 결과라는 데에는 동의가 됩니다만 가난, 질병, 실패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1권, 우리 지난 학기 했던 1권의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권의 21장, 22장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죠. 죄가 언제 시작이 됐죠? 에덴 동산에서 그랬지, 시작이 됐죠?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들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걸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죄들이 파생돼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티격태격되다가 물론 이제 가인이 일방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거. 여기는 시기 질투가 나타나죠. 그 시기 질투하는 것도 죄의 모습이고 그것을 폭력으로 해소한다는 것. 그런 거죠. 그 이후에 뭐 라멕이 나오고 뭐 하면서 죄가 죄를 낳고 막 계속 새끼를 쳐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가서 죄가 너무 만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죄를 지었는데 그게 계속 파생돼 나가는 거예요. 규모도 커지고 가짓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제가 그 1권에서 요거를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화됐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로 변해버렸죠.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된 거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뭐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시기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이게 이제 더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1권의 22장 제일 마지막 장에 사회구조적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나쁜 사회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와 제도와 문화에서 아주 나쁜 것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 옛날 노예 제도 같은 거,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제도잖아요.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다면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맞춰 행동을 하면서 악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파생되고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들과의 관계가 계속 파괴가 되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부끄러워 숨었더라. 그렇죠? 네. 제가 벗은 줄을 알고 그 전에도 벗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부끄럽다는 느낌이 없었단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럽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데 숨어버린 거죠. 자, 이제 요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별것도 아닌 문제가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혼자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맨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것들. 지금 뭐 갈수록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건 어떤 누구 탓이라기보다는 그 내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계속 파괴되고 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죠. 이것도 죄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관계가 파괴가 되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그 부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인간은 피조물의 대표로 죄를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또 파생돼서 죄의 그 결과들이 계속 연결돼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기원이 뭔지 뭐 계속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바이러스들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타락 이후의 산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그 자연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그 결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가면 죄에서부터 뭐 몇 단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쭉 파생돼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전쟁과 분화 뭐 이런 거는 그렇죠. 너무 쉽죠. 그건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죄다.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나쁜 놈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가난과 질병과 실패, 가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그렇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무슨 투자 사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보이스피싱에 또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날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가난은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더 나간다면 사회 구조적 문제 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그 전 단계를 들어가 보면 이거 다 뭐라고요? 죄의 문제죠. 이것이 결국 근본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소급돼 올라가 버립니다. 다 죄의 증상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출발돼서 파생돼서 이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병이나 실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액면상으로 지금 피상적으로 보면 책임 소재를 따질 수는 있어요. 이거는 내 탓이고 이거는 누구 탓이고 이건 사회 구조 탓이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고 그 꼬풀을 벗겨서 근본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중심에 결국 죄가 도사리고 있다. 제가 이제 7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모든 것의 원천, 샘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치유해야 여기 있는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다. 그 설명을 이제 드린 겁니다.